포스트 포 다이제스티블. 저희 집 큰아이와 아내가 좋아하는 과자 중 하나가 다이제스티브입니다. 미니도 사서 먹어보고 신도 먹어보았는데요. 요즘은 봄이라고 핑크색으로도 나오더군요. 그런데 결국 늘 초코가 있고 두꺼운 원조 다이제스티브를 사다 먹더군요. 코스트코에서 보게 된 맥비티 다이제스티브 33.3G X30개에 11,990원이면 가격도 좋으니 하나 사다 놓아 보기로 했답니다. 한 박스의 칼로리는 4,860kcal 한 번에 다 먹을 것이 아니니 괜찮겠지요. 한 봉지에 두 개가 들어있어 총 30봉지가 있다는데요. 한 개당 81kcal 한 봉지에 162kcal이니 괜찮겠더군요. 그래도 라면으로 생각하면 꽤 높은 칼로리입니다. 원산지가 영국입니다. 그러다 엘마트에서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보았답니다. 6봉지 들어있는 한 박스의 가격은 3,500원이었답니다. 11,990원에 30봉지 한 봉지당 가격이 인터넷에 판매하는 가격은 650원. 제가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가격의 한 봉지당 가격은 399.666원이 반올림해서 400원이더군요. 후기는 크라운에서 나오는 다이제스티브와 비슷해 보이더군요. 맛을 봐야 하니. 후기는 크라운에서 나오는 다이제스티브와 비슷해 보이더군요. 맛을 봐야 하니. 차 마실 때 한 봉지씩 두고 간단히 한 끼로 입맛 없을 때 먹기 딱 좋다고 하더군요. 또 하나 좋은 점은 많이 있으니 간간이 사다 먹지 않게 되기도 하답니다. 당분간 통밀과자 다이제는 구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